이번 편에서는 당시 일제 관료들이나 친일파 매국노들이 가장 두려워했다던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열단이 중국 만주에서 탄생하기 몇 개월 전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대한독립만세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울려 퍼진 우리나라 2천만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즈음에서 중국 만주 지역에서는 기존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여 보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폭력투쟁을 통해 정의를 맹렬하게 취하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뜻으로 하나되어 1919년 11월 9일부터 밤샘 수기를 통해 마침내 11월 10일 새벽 의열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날 만주 길림성 파오문 밖 어느 중국인의 집에 모인 이 젊은이들 대부분은 대표적인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이후 김구가 조직한 한일애국당과 함께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대표적인 항일결사 독립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열단이 조직되면서 스스로 내세운 공약 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하의 정의의 살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한다.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한다. 일이 구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 단위에 배반한 자는 처살한다. 의열단은 이러한 공약 10조와 더불어 처단해야 할 대상과 파괴해야 할 장소 또한 지정하였고 의열단장 김원봉의 동양 선배인 김대지, 황상규를 고문으로 삼고 신채호를 통해 의열단의 독립투쟁 노선과 행동강령 등을 정립하였습니다. 의열단의 창단 멤버는 단장 김원봉을 비롯하여 윤세주, 이성호, 곽경, 강세호, 이종암, 한봉근, 김상륜, 신철유, 서상락 등 10명이었으며 활발한 활동으로 창단 몇 년 후 70여 명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의열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19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열단은 곽재기, 이성호는 1920년 3월부터 제1차 암살 파괴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국내 밀량과 진영에 폭탄을 반입하여 국내에서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발각되어 사건 관련자 총 26명 중 의열단원 18명이 체포되어 15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곽재기, 이성호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첫 번째 작전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이어 작전을 수립하고 수행했습니다. 의열단원 박재혁은 9월 초 상해를 떠나 일본을 거쳐 9월 13일 부산에 도착했고 1920년 9월 14일 중국인 고서적상으로 변장하여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를 찾아가 폭탄을 투척하여 하시모토를 포함한 일본 경찰 총 3명을 폭사시켰습니다. 이후 박재혁은 중상을 입은 채 곧바로 투옥되었고 투옥된 날부터 단식투쟁을 전개해 결국 9일여 만에 안타깝게도 짧지만 의미 있었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의열단원 최수봉은 박재혁 의거 약 3달 뒤인 1920년 12월 27일 밀양경찰서에 침투하여 폭탄 2개를 투척했습니다. 이후 자결을 시도했으나 체포되었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열단은 1921년에도 어김없이 작전을 수립했고 의열단원 김익상은 1921년 9월 12일 당시 일제 강점의 심장부인 서울 남산 및 외성대 조선총독부에 침투하여 2층 회계과와 비서과에 각각 한 개씩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인 몫으로 변장하여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들렸다 유유히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기네 한반도 식민 정책의 심장부가 폭탄으로 인해 무너지고 범인조차 잡지 못해 충격을 받았으며 서울의 민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김익상은 의열단원 오성윤, 이종환과 더불어 1922년 3월 28일 당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배편으로 상해에 도착하는 첩보를 입수하여 1차로는 오성윤이 배에 내려오는 다나카를 저격했으나 실패했고 2차로는 김익상이 허겁지겁 자동차에 오르는 다나카를 저격했으나 실패했으며 3차로는 이종암이 폭탄까지 투척했으나 불발로 실패했습니다. 연속 3차례 시도했던 의거가 실패로 그치며 이 과정에서 김익상, 오성윤은 체포당했고 이로 인해 일본은 김익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1921년 9월 12일 발생했던 조선총독부 폭파 사건의 주범이 김익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의거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내에도 각종 신문 기사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1922년 의거 실패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의열단에서는 전설의 쌍권총 김상옥이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고 일본의 감시를 피해 고봉군의 집에 은신했으며 1923년 1월 12일 의거 후 5일 만에 은신처가 발각당하자 당시 일본인 형사부장을 사살하는 등 일본 경찰 20여 명의 포위망을 뚫고 눈 덮인 남산을 넘어 현재 금호동에 위치한 안장사에서 승복을 빌려 입고 효제동의 이예수의 집에 은신했습니다. 1월 22일 새벽 수백여 명의 일본 경찰이 효제동 은신처를 포위했고 이에 김상호는 홀을 단신으로 수백여 명의 일본 경찰과 3시간 이상의 접전을 펼치며 서대문경찰서 경보부리다 등 수명을 사살했으며 총탄이 다하여 결국 최후의 일발로 자결했습니다. 이러한 김상옥 열사의 의거와 일본 경찰을 상대로 만들어낸 400대 1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3년 초 의열단은 조선총독부 등 일제관공서와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등 일제 고관대상을 상대로 폭파 및 처단할 제2차 암살 파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무기 발입을 담당한 김시현은 한국인 경보 황옥 등과 더불어 폭탄 및 권총 등을 신의주에 숨겨두고 서울에 잠입했으나 의열단 내부의 밀정으로 인해 무기 및 전단 등이 압수되었고 의열단원 1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1924년 1월 5일 의열단원 김지섭은 1923년 관동대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한 무고한 학살로 인한 동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일본 천황이 사는 도쿄 니지바시 사쿠다라원에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비록 폭탄의 불발로 실패로 그친 의거였으나 당시 관동대지진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10만여 명이 넘는 동포들의 죽음을 용기 있게 대변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의열단원은 나석지로 1926년 12월 28일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순차적으로 폭탄 투척 및 권총으로 수명을 처단했으며 끝까지 저항하다 권총으로 자결했습니다. 나석진은 1926년 의거 전 1925년 8월 29일 본인의 스승이자 상사였던 김구의 50세 기념생일상을 옷가지를 팔아 상해 영경방에서 마련해준 일화는 백범일지를 통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들은 이후에도 줄곧 이어졌으며 마침내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로 계승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조선의용대 중 김원봉이 이끄는 군대는 훗날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었고 다른 부대들은 훗날 북한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의열단장이자 조선의용대장 김원봉의 훈장 추세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 동포를 핍박하고 학살했던 외놈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그들에게 공포라는 감정을 심어주었던 의열단의 확고한 독립의지만큼은 오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